고마우신 구독자님들, 그렇게 주셔서 정말 감사합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나이가 들어가면서 자꾸 기억력이 떨어집니다. 그래서 방금 들은 전화번호도 기억이 안 나는 경우도 많고요. 자꾸 깜빡깜빡 잊어버릴 때가 종종 있습니다. 이렇게 나이가 들어가면서 우리는 어쩔 수 없이 기억력 저하가 생기죠. 또늘 치매가 걱정이 되고요. 그래서 오늘은 기억력 개선, 치매방에 도움이 될수 있는 두뇌 운동 게임을 소개해 드리겠습니다. 궁금하시면 끝까지 봐주시고요.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구독, 알림 설정까지 해주시면 정말로 감사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교육을 전공한 교육하는 의사, 가정의학과 전문의 이동환입니다. 사실 오래전부터 우리 뇌를 자극하는 여러 가지 뇌훈련 게임들이 기억력이나 집중력 향상에 도움이 될까에 대해서 많은 연구들이 있어 왔고요. 또 효과가 있다 없다 논란도 많이 있었습니다. 그러나 뇌를 자극하는 게임 방식에 따라서 그 효과가 차이가 있을 수 있다는 연구 결과들이 나오고 있고요. 점차 뇌를 자주 사용할수록 기억력이 좋아지고 또 치매 예방에도 도움이 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지고 있습니다. 실제로 보건복지부와 국립중앙의료원에서 운영하는 중앙치매센터 홈페이지에서도 설명이 잘 되어 있는데요. 인지기능을 발휘해야 하는 활동들이 인지기능 저하와 치매 예방에 도움이 된다는 것이죠. 그러기 위해서는 여러 가지 사회활동을 통해서 인지기능을 자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고요. 반대로 사회적 활동의 빈도가 낮아지면 치매 위험이 높아진다는 연구 결과도 있습니다. 그래서 평소에 우리가 뇌를 자주 사용하는 것이 매우 중요하다는 사실을 알 수가 있는데요. 이런 점에 착안해서 미국에서는 뇌운동 프로그램을 개발하는 업체들이 성업 중이라고 합니다. 미국의 루머시티나 또 파지 사이언스라는 업체가 뇌훈련 사업의 대표적인 회사들인데요. 이런 회사들은 인터넷이나 스마트폰으로 할수 있는 게임들을 만들어서 유료로 공급하고 있습니다. 자, 이러한 게임들은 기억력, 주의력, 또 반응 속도, 문제 해결 능력, 언어 및 수학 능력 등을 평가하고 향상시킬 수 있다고 합니다. 자, 그런데 정말 반가운 소식은 이렇게 여러 가지 뇌훈련을 할수 있는 프로그램이 국내 업체에서도 개발되었습니다. 자, 그 업체 이름은 뇌과학 데이터 연구소고요. 그래서 제가 대표님을 직접 만나서 설명을 들어봤는데요. 먼저 이 뇌과학 데이터 연구소의 이재빈 대표님은요, 카이스트에서 학사 석사 하셨고요. 삼성전자에서 일하신 경력을 가지고 계신데요. 최근에 이 뇌과학 데이터 연구소를 만들어서 여러 가지 프로그램들을 개발하면서 두뇌 운동 게임 유료 앱인 데카르트라는 것을 만들었습니다. 그래서 지금부터 잠시 데카르트 앱에 대해 설명을 드려보도록 하겠습니다. 우선 데카르트 앱에 들어가면 여러 가지 메뉴들이 나오는데요. 우선 순서 맞추기에 들어가 보겠습니다. 제일 먼저 스테이지 1, 가장 쉬운 것부터 시작되는데요. 작은 숫자부터 차례로 터치를 하는 이런 게임입니다. 이렇게 낮은 숫자부터 터치를 하면 되고요. 자, 그 다음 게임은 위에 나온 단어를 찾아서 손으로 드래그 하면 되는 건데요. 저도 해봤는데 집중을 많이 해야 하더라고요. 자, 그 다음 게임은 기억력 게임입니다. 이렇게 뒤집혔던 박스를 순서대로 터치하면 되는 게임인데요. 그 다음은 또 암산 게임이고요. 그 다음에는 점프를 하는 게임입니다. 자, 순발력 향상에 도움이 될것 같고요. 또이 앱에서 참 재미있는 것이 게임을 이용한 영어 공부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흔히 사용하는 영어 문장을 찾아서 들어가면요. 이렇게 영어 문장이 나오고요. 그 문장을 그대로 터치하면서 완성시키는 작업을 하게 됩니다. 자, 그 다음에 또 좋은 것이 두뇌 운동만 하는 것이 아니라 이렇게 하루 10분 요가 프로그램이 함께 들어가 있는데요. 여러 가지 요가 동작들을 영상을 보면서 따라 할 수가 있습니다. 자, 이렇게 심호흡을 유도해 주는 화면도 있고요. 이렇게 하루 목표를 달성하고 나면 자신의 상태를 확인하는 진단 결과를 볼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렇게 분석하기에 들어가 보면 나의 강점과 약점을 확인할 수 있고요. 또이 앱을 사용하고 있는 사람들 중에서 나는 어느 정도 레벨에 속하는지도 확인이 가능합니다. 그래서 이렇게 스마트폰으로 아주 쉽게 매일매일 두뇌 운동을 할수 있는 것이죠. 또이 데카르트 앱의 특징을 보면요. 매일매일 해야 하는 미션을 알림으로 보내줍니다. 그래서 하루 종일 시간이 될때 10분, 20분 정도 하면서 활용하시면 아주 좋을 것 같고요. 좀 아쉬운 점은 이 앱이
무료가 아니라 유료입니다. 그래서 꼭 필요한 분들만 구매해서 사용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충동구매는 하지 마시고요. 그런데 한 가지 좋은 점은 결제를 하고 나서 사용하다가 후회가 되신다면 14일 이내에는 아무런 조건 없이 100% 환불이 가능하다고 하니까요. 이 부분도 잘 활용해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또 대표님께서 저희 이동환 TV 소통 밴드 건행모 회원님들께는 더 할인된 조건으로 결제할 수 있도록 해주신다고 하셨어요. 아래 설명란에 나온 건행모 밴드에 가입해 주셔서 내용 확인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오늘은 두뇌운동 앱 데카르트 소개해 드렸는데요. 꼭 필요하신 분들 잘 활용하셔서 더 건강한 뇌기능으로 더 건강한 생활 되시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